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의 결혼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분석 기법 중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살펴보기 앞서서 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냐,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냐 상당히 중요한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을 할인 기법이라고 합니다. 즉,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면은 화폐 시간 가치를 우리가 고려하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화폐 시간 가치를 또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죠. 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비할인 기법입니다. 자,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할인, 우리가 현금, 우리가 흐름. 자, 이 할인 현금 흐름을 현금 수지라고도 하죠. 자, 이 할인 현금 수지,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현금 수지라고 하죠. 할인 현금 수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죠. 그래서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입니다. DCF법이라고 하죠. 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 다음에 현재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현가 회수 기간인데 현가 회수 기간법도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 기법에 속합니다. 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기법으로서는 이 정통적인 분석 기법이 있죠. 자, 이 정통적인 분석 기법으로서 이 단순 회수 기간법이 있습니다. 단순 회수 기간법은 그냥 회수 기간법이라고도 하죠. 단순 회수기간법.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가지고 현재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단순 회수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죠. 자, 회계적 이익률법을 또는 평균 이익률법이라고 합니다. 평균 이익률법. 그리고 어림세법. 자, 어림세법. 어림세법은 승수법과 이 수익률법으로 나누죠. 자, 이 어림세법이라든지 이 비율 분석법. 이 비율 분석법은 우리 비할인 기법에 해당하는 거죠. 자,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잘 이해를 해두셔야 되겠고, 이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 보면은, 자, 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누죠. 자, 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문제는 세후 소득을 기준한다. 자, 우선 세전이 아니라 세후 소득을 기준하고 이 전체 투자 기간 동안 자, 이 전체 투자 기간 취득에서 처분할 때까지의 전체 투자 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전체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고, 부동산 보유 기간 동안의 소득 이득과 처분 시에 자본 이득을 모두 고려하죠. 이 소득 이득, 자본 이득을 모두 고려하는 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자, 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 우선 순 현재 가치법이 있죠. 자, 순 현재 가치법을 줄여서
순현가법이라고 하죠. 순현재가치법. 우리는 순현가법이라고 하죠. Net Present Value죠. NPV법인데, 자, 순현재가치법의 개념을 보면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의 합계와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지분의 현재 가치 합계를 서로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관련해서 풀려면은 반드시 이 수식을 꼭 기억을 해야겠죠. 순현가 NPV를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순현가는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우리가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 부동산 투자로부터 또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현재 투자한 금액인데 이때 이 현금 유출은 우리가 지분 투자액을 말한다. 예, 자기 자본이죠. 그래서 총 투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걸 빼주면은 바로 우리는 순현가죠.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을 우리는 또 수입이라고 하고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을 비용이라고도 하죠. 자,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데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하냐면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 이 자본 비용인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이 자본 비용인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이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야 순현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이 사전에 미리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투자안이 하나다. 단일 투자안, 투자안이 하나고 독립적 한 투자안의 의사결정이 다른 투자안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 투자안일 때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은, 자, 우선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클 때는 투자를 채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순현가가 0보다 작을 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각을 하는데 항상 투자 판단의 시점은 뭐를 기준? 0을 기준입니다. 자, 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상호 베타적 투자안. 자, 상호 베타적 투자안일 경우에는, 즉 상호 베타적이라는 것은 한 투자를 결정하면 나머지 투자를 배제시키죠. 즉 순현가가 0보다 큰 투자안, 순현가가 0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순현재 가치가 가장 큰 투자를 선택을 하죠. 가장 큰 투자안 선택을 하죠. 뭐에 의해서?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라서.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라서 순현가가 0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순현가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하죠. 자, 이때 우리 A 투자안의 순현가가 1억이고 B 투자안의 순현가가 2억이다. 그러면은 AB에 함께 투자했을 경우에 순현가는 3억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서로 같거든요. 이 가치, 우리가 가산의 원칙, 가치 이 가산에 있어서의 원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 투자자의 이 부를 항상 극대화합니다. 부를, 투자자에 있어서의 부를 항상 극대화시켜주는 게 바로 뭐다?
순현재가치법이 되겠죠. 순현재가치법. 이 금액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가치 가산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순현가법을 응용한 수익성 지수법이 있습니다. 수익성 지수법 PI법이라고 하죠. Profitability Index라고 하죠. 자, 수익성 지수는 이 투자 안들에 있어서의 순현가는 같죠. 자, 이 투자 안들의 순현가는 같은데 뭐가 다를 경우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에 우리 나타나죠.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에 우리는 수익성 지수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A, B, C 투자안이 이렇게 있을 때 순 현재 가치가 A도 1억 원, B도 1억 원, C도 1억 원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투자 금액이 다르다. 투자 금액 I가 다르다. 자, A 투자 10억 원, B는 15억 원, 여기는 20억. 이렇게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에 투자를 하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뭐 A 투자니 B, C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어떠한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A 투자니 다른 투자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수익성이 어떠한가를 측정하는 거죠. 상대적 수익성을 측정하는 게 수익성 지수법인데 이때 수익성 지수는 자, 수익성 지수 PI인 경우에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누는데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땐 1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1보다 크면은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채택하고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현금 유입의 현가보다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상호 베타적 투자안일 경우에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내부 수익률법이죠. 자, 내부 수익률법은 우리가 IRR법이죠. 자,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말하죠. 자, 이 내부 수익률의 개념이 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하죠.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현재 투자한 금액이 있죠. 이것을 서로 같게 만드는,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점. 순현가법과 다르죠. 자, 요 두 개가 같으면 어떻겠죠? 순현가는 PV에서 I를 뺀 건데 두 개가 같으면은 제로입니다.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인데 순현가가 0이 될 때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서로 어떻게 돼요? 같다는 거죠.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같고 그리고 수익성 지수는 얼마? 수익성 지수는 PV를 I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같으니까 이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그래서 순현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고 또 반대로 수익성 지수가 1이면 또 순현가도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죠. 자, 이 지문도 잘 알아두고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은 투자한 그 자체에서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을 말하죠. 그래서 이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 이 내부 수익률이 이 자본 비용인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가 채택을 되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죠. 또 상호 베타적 투자안일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과정, 이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내부 수익률은 두 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리고 가치 가산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A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10% 또 B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20%가 나오면은 이 A와 B에 함께 투자했을 경우에 내부 수익률이 30%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 수익률로 표현되기 때문에 가치 가산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치 가산의 원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 일반적으로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이론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우선 여러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죠. 자, 단순 회수기간법이죠. 자, 단순 회수기간법인데, 자, 현재는 0년인데, 현재 투자한 금액이 우리가 3억이다. 현재 투자한 금액이 3억이다. 자, 그런데 1년 차에 현금 유입이 1억, 2년 차에도 1억, 3년 차에도 1억, 4년 차에도 1억이다. 자, 이렇게 가죠? 자, 이때 현재 투자한 금액 3억 원을 회수하는데 몇 년? 1억 되니까 3년 걸리죠. 이게 단순 회수기간입니다.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을 현재 투자한 금액 3억 원을 회수하는데 3년 소요된다 얘기죠. 이때 이 투자안에 있어서의 회수기간이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이다. 5년인데 이게 뭐 3년이다. 이렇게 더 빨리 회수하면은 투자를 채택을 하고 반대로 투자의 회수기간보다 목표 회수기간이 길다. 투자의 회수기간이 7년인데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은 5년이면은 더 늦게 회수하기 때문에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에는 이 투자의 회수기간이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보다 짧은 것 중에서도 가장 짧은 투자를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하죠. 자, 이 회계적 이익률법에서 회계적 이익률 또는 평균 이익률은 연평균 수익, 매년 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순이익이 연평균 투자한 금액에 얼마냐 이걸 보는 거죠. 이 금액이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이익률보다 크면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목표 이익률보다 작으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얘기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데 고려하는 걸로 자주 출제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